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정치 신인들이 지역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반대로 퇴장하는 인물들도 있는데요. 올해 초 불출마를 선언한 차성수 금천구청장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취재진과의 임기 중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저는 170여일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70여일이 지나고 다시 만난 차성수 구청장.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남은 임기. 곧 새 주인을 맞을 구청장실은 정리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퇴임 소감을 묻는 첫 질문.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뭐 여러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8년의 임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금천구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저희를 시범사업에서부터 이게 처음에 2개구 시범사업에서 이게 8개구로 그리고 이제는 22개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역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 이런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후임 구청장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그런 멋진 구청장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치와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겸손한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곧 퇴임하시지만 주민들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건 결국 주인으로서의 주민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8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는 조금 더 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